저희 아버님이 큰 야채 도매업을 하셨어요. 그래서 늘 이렇게 배달을 다니셨는데 그 아버님이 무슨 짐자전거 아니면 오토바이 이렇게 하고 배달을 가실 때 제가 아버지 이렇게 등짝에 꼭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그런데 아버님이 늘 뭘 이렇게 흥얼흥얼 부르셨어요. 그럼 이렇게 울림 있잖아요, 등짝에. 그때 아버님이 이 찬송을 부르셨어요. 예. 근데 그때는 그게 어떤 찬송인지도 모르고. 근데 제 기억으로는 매일 부르셨어요. 그러니까 집에서도 새벽에 일어나면 이 찬송을 부르시고, 가게를 가시면 또 부르시고, 늦은 밤에 고단하게 일 마무리하시고, 또 그 달 보며 집에 가실 때도 이 찬송을 부르시고. 그래서 제가 한 정말 다섯, 여섯 살 때, 제 기억으로는. 그리고 그 찬송은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내서. 그래서 이 찬송이 저한테 좋았던 이유는 굉장히 많은 소음들이 있는데, 여러 가지 소음들이 있는데, 막 시장에 가면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, 사람들. 그런데 그 혼란한 가운데 아버지 찬송은 늘 평온했어요. 늘. 그래서 제가 아버지 등짝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등짝에 기대면 뭔가 평안한 그런 느낌? 그리고 제가 등짝에 귀를 대는 순간은 꼭 이 찬송을 부르셨어요. 정말 저희 아버지가 고단한 삶을 사셨거든요. 제 기억에 하루에 한 3시간 주무셨을까? 새벽 한 4시쯤 나가셔서 새벽 예배 드리시고 하루 종일 뭐 도매업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바쁘셨어요. 그리고 꼭 집을 12시 반에서 1시 사이 들어가셨어요. 꼭 그때 들어오셨어요. 그럼 정말 주무실 수 있는 시간은 3시간 정도 되잖아요. 그런데 늘 이 찬송을 제 기억에 이렇게 우울하게 부르셨어요. 내 영혼 이렇게 안 부르셨어요. 어떻게 그 고단한 삶을 사셨는데 늘 평안하게, 그리고 늘 이렇게 기쁘게 웃으면서 늘 부르셨다라는 거죠. 그게 제가 40대 이제 중반을 넘어서면서 어떻게 그렇게 찬송하셨을까? 어떻게 그렇게 부르셨을까? 그러니까 저도 어떤 데 너무 고단하거든요. 그러면 정말 기쁘게 찬송이 안 되거든요. 어떻게 웃으면서 정말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5남매를 키우시고 그리고 주변에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. 신학생들도 그렇고. 근데 그걸 다 하셨다라는 거죠. 그러면서도 늘 평화로 다 그 찬송을 부르셨어요. 그래서 늘 저도 기도해요. 제가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가끔 너무 지치고 고단할 때 아버지가 부르셨던 평화의 찬양이, 그 찬송이 그냥 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진짜 찬송해야 되는 거잖아요. 내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 고백이 되지 않으면서 그 찬송을 부를 순 없잖아요. 아, 그래서 그렇게 부르셨나 봐요. 너무 힘드시니까, 너무 평화를 유지하는 게 힘드시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에 매달리는 게 매일매일 너무 힘드시니까 부르셨나 봐요. 그래서 저도 매일 불러요, 그 찬송을.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. 예. 그래서 어젯밤에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.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대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. 하늘 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대. 평화
내려 오네.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. 평화, 평화로다.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.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. 아멘. 찬송은 재밌는 단어가 떠올랐는데요. 저에게는 침대. 혹시나 매트리스 침대. 왜냐면 찬송은 정말 삶 속에 쉼과 회복을 주는 것 같아요. 예, 신기하게 아무리 지쳐 있다가도 아무리 고단하고 좀 힘이 들어도 그 찬송 안에 거하면, 그리고 찬송이 내 삶으로 들어오면 생기잖아요. 힘이 생기잖아요. 그리고 또 눈을 뜨면 또 살아갈 힘이 되잖아요. 그래서 저에게 찬송은 푹신한 침대. 평화를 누리겠네.
아프소서.